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람을 피우고 싶은데 일어나질 못해서 비아그라까지 쳐드시는 김선생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에휴, 늙어가지고. 제목, 다 늙어서 바람 핀다고 비아그라도 처묵처묵. 아이고, 우리 남편 고생이 참 많네요. 너 이혼 이 새끼야. 언제 산업계 불륜 설마 했는데 최대한 짧게 쓰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남편 놈이 바람을 피웠는데요. 몸도 아픈 새끼가 거기다 다 늙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개짓거리인가 싶고 어이가 없네요. 예, 뭐 당연히 이혼해야죠. 하긴 할 건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 이렇게 글 써봅니다. 이대로 이혼해도 될까요? 같은 뭐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상한 고구마 같은 상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천천히 읽어주시고 답변 꼭 부탁드려요. 아, 참고로 제가 지금 차분하게 쓰는 걸로 보이시겠지만 실제로는 손이 덜덜덜 떨릴 정도로 분노에 휩싸여 있어요. 먼저 저희 부부의 배경과 이전 상황부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결혼 20년 차 중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원래는 맞벌이를 했었는데 올 2월 저희 신랑은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가 됐고 해고. 현재 실업급여를 타면서 구직 활동 중에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맨날 허리가 아프다고 노래를 불렀던 인간이고 그래서 1년 가까이 집에서 요양을 했던 적도 있고요. 그러다 이제 좀 괜찮아지나 싶더니 몇 달 전부터 또 아프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분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해고됐으니까 뭐 등산을 한다니 어쩐다니 하면서 산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나름 재미가 있었는지 꾸준히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건강 챙긴다는데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처음엔 자기 혼자 이산저산 안 가리고 막 열심히 돌아다니더니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시점이었죠. 3월부터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등산회를 가입을 해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니더군요. 믿었습니다. 아니 아예 그런 상상조차도 안 했어요. 그냥 본인 건강을 위해 열심히 해주기만 바랬죠. 그랬는데 한 3주 정도 전부터 그랬을 거예요. 남편이 뭔가 자꾸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거 혹시 아시나요? 겉으로는 되게 무덤덤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속으로는 뭔가 기대를 하고 좋아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이게 저도 그래요. 말로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연애를 포함해 20년도 훨씬 더 넘게 만나와서 봐와서 그런지 남편의 그런 사소한 것들이 제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남편 몰래 폰 검사를 좀 해봤는데 어떤 동갑내기 여자랑 톡을 좀 주고받았더군요. 당연히 기분 나빴죠. 그래도 보니까 뭐 일상적인 대화뿐이라 큰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냥 아, 같은 동호회 사람이라 몇 마디 주고받았구나 했죠.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날 정말 혹시나 하고 한 번 더 보게 됐는데요. 그 여자와 주고받았던 그 톡방 그게 지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남편의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 모습들과 지금 이 상황이 동시에 오버랩되면서 이때 처음으로 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어제였죠. 남편은 등산 학교의 교관이라는 분과 단 둘이서만 암벽 등반을 한다며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 씻고 있을 때 또 몰래 폰을 좀 봤거든요. 그러자 그 여자 포함해서 3명이 함께 간 정황이 포착됩니다. 아씨, 이렇게 나를 속였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피가 확 거꾸로 솟아오르는데 거기서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이상한 문장 하나가 보이네요. 깨끗이 씻고 와야 해 라는 내용. 도대체 산을 가는데 왜 깨끗하게 씻고 오라는 건가?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던 중에 문득 전날 뉴스에서 봤던 선악회 불륜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설마 하면서 남편의 등산 가방을 좀 뒤져봤는데 비아그라가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아니 허리 아프다는 새끼가 그래서 등산을 하는 새끼가 비아그라를 왜 처먹어.
정말 상상도 못했던 물건이 나와서 그런지 순간 어이없는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게 확실히 맞는 게요. 이 인간 등산복에서 풍겨오는 그 특유의 냄새도 그랬습니다. 저희 집에서 쓰는 섬유 유연제가 아닌 다른 향이었어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애정 따윈 단 1도 없는 결혼 생활, 그래도 내 자식에게 이혼 가정은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 계속 버티고 버티고 참고 버티고 그랬던 건데 이렇게 불을 확 싸질러주니 오히려 고맙기까지 했죠. 그렇기에 이제는 진짜로 버려야 할 때가 온 거고, 그래서 그런가 분노도 분노지만 또 마음 한구석에선 오히려 홀가분한 그런 느낌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이 인간이 저한테 분명 그랬거든요.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최소 여자 문제로 속을 썩이지는 않을 거야, 이런 장담을 했었고, 저 역시나 그 말을 굳게 믿어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혼을 하는 걸 떠나서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진짜로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제, 예, 뭐 같은 날이죠. 같은 날이고. 자려고 나란히 누웠을 때 제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 미친 새끼야. 너 솔직히 말해라. 이 카톡이랑 비아그라 뭐냐? 이때 남편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착하더군요. 아니, 카톡은 뭐 별거 아니야.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인데 뭐 어쩌다가 이렇게 뭐 하다가 나온 말이고. 야, 그리고 비아그라는 예전에 친구가 줬던 거요. 그래? 그래,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약은? 이게 뭐 서재 서랍도 아니고 네 등산 가방에서 튀어나온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랬더니 막 횡설수설하면서 여러가지 핑계를 대는데 결론은 그거였죠. 그 여자는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절대로 바람을 안 폈어! 자기는 절대로 이상한 짓 안 한다며 마치 대수롭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연기를 하네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구질구질하고 더러운 변명들만 튀어나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바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우리 그냥 이혼하자. 이제 너랑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으니까 아이 양육권 나한테 주고 넌 그냥 이 집에서 나가, 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인간이 깊게 생각을 해보겠다 하더니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또 등산을 가네요. 보아하니 그 여자랑 바위 틈에서 뒹굴거리며 깊게 생각을 하기 위해 산을 올라갔나 봅니다. 비아그라도 챙겨간 걸 보니 확실해요. 지난날 저희 아이에게 손찌검도 몇 번 했었고, 그 외에 뭐든 본인 성이 안 차면 욕과 더불어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말도 서슴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맞벌이 하는 동안 집안일 한 번도 안 했어요. 맨날 허리 아프다고 누워만 있었죠. 오죽하면 저희 아이가 엄마 그냥 아빠랑 이혼하면 안 돼? 왜 같이 살아? 이런 말도 몇 번이나 했었는데 참 이게 제 딸은 자식인 지를 위해 참았다고 여겼던 건데요. 오히려 이게 더 아이를 힘들게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엉어리져 있는 이 불같은 화가 나라는 사람을 잠식하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 암만 생각해도 그래요. 이게 풀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긴 하는데 승질나는 거, 열받는 거, 한! 이게 안 풀린다 이거죠. 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저와 제 자식이 겪게 될 앞날에 대해 많은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어요. 댓글 1번. 에이그, 증거를 좀 더 많이 모으고 그런 뒤에 말을 꺼냈으면 더 좋았을 듯 싶네요. 왜 그랬죠? 화를 푸는 방법? 이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 원흉을 확 밟아버리는 게 제일 확실하고 또 속도 잘 풀리죠. 확 풀려요. 이게 최고입니다. 아무튼 그 미친 인간, 지가 하는 말과는 달리 깊게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그냥 발정난 짐승이니까 이런 미친 상황에서도 비아그라까지 챙겨 먹어가며 마운팅하려고 마운틴에 올라가는 거죠. 마운팅, 올라탄다란 뜻이죠. 올라타려고 산을 간다. 누구를? 게다가 아이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낼 정도다. 일단 이혼 전문 변호사부터 상담을 받아보는 게, 변호사 만나서 상담부터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번.
사실 등산뿐만 아니라 골프 등등 밖으로 나돌다 보면 바람나기 쉬운 세상이지요. 의리, 지조, 정조관념은 이미 내다버린 지 오래됐어요. 돈도 제대로 못 벌어다 주는 주제에 너무나 쉽게 사는 죄를 지었으니 이혼 강추합니다. 밟아버리세요. 3번. 어디서 본 짤이 생각나네요. 산에 왔는데 등산 동호회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일 때 이 인간들이 불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여보, 옆에 누구야? 저 멀리 뒤에서 이렇게 외치면 진짜 부부는 그러거나 말거나 아예 신경도 안 쓰는데 쓰레기들은 갑자기 떨어져 거리를 둔다고 합니다. 대댓글, 이거 진짜예요. 완전 재밌죠. 산에 가서 여보 라고 소리 지르니까 다들 샤샤샤 바퀴벌레처럼 흩어지더라고. 4번. 죄송합니다. 4번. 저희 아빠도 그렇게 불륜 저지르다 들켰고 제가 엄마 이혼하시는 거 도와드렸어요. 이혼을 하실 거면 증거 수집이 우선인데 그 준비는 최대한 조용하고 또 은밀하게 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10년 전 일인데요. 모텔 가는 동영상 찍었고 카드 내역, 뭐 둘이서 처먹은 거, 거기다 통화 내역 조회, 문자 조회 등등 모든 걸 조사해 증거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개박살을 내줬죠. 불륜녀도 가정이 있는 여자였는데 그 여자 개인 재산까지 조회해서 고소를 시작하면서 그 여자 명의로 된 집부터 압류했고요. 나중에 위자료 판결 나왔을 때 지급을 안 하더라고, 버티더라고. 그러다가 결국엔 그 집 경매 집행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 재산부터 파악하고 가압류를 해놓으세요. 엄마는 이혼하고 이렇게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쓰니도 새로운 출발하시길 바라요. 박살을 내고 가야 마음 풀리지. 대댓글 쓰니. 현실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그 여자도 유부녀고 사실 그래서 같은 여자니까 뭐 위자료 소송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방법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벌을 줘야죠. 야, 나 지금 조금 이따 산에 가가지고 여보 한번 해봐야겠다.